짧다. 힘들어. 어깨가 너가 어깨가 계속 안 돌아. 어깨가 안 돌아. 어마어마한 연습장이 필요해. 에이. 앞집 충식이도 뒷집 덕화리도 만나기만 하면 스크린 골프장으로 갑니다. 이제 골프는 국민 스포츠가 되었죠. 친구들을 만나면 술집 대신 스크린 골프장 가서 게임을 치면서 술을 마십니다. 맨날 스크린 골프장 구석에 처박혀서 쇠주만 빨아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골프를 배우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베기고 갈비뼈도 나가고 이게 골프인지 격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골프 장갑은 한두 번만 쓰면 빵꾸가 나고 그 비싸다는 혼마 드라이버채도 작살을 내버리고 쇼츠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죠. 만원짜리 7번 아이언으로 연습하다 제대로 된 아이언 세트를 구입할 땐 기분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무식하게 쳐댔더니 한 달 만에 그립도 교체를 했었고요. 그 후 유틸리트와 드라이버도 사재껴 버렸댔죠. 그러나 장비빨의 기쁨도 잠시, 이놈의 몸뚱이는 골프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골프 코치가 가르치다 말고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친한 형이 파3 골프장에 데리고 가줍니다. 처음 가본 골프장이 너무도 낯설면서도 기분은 좋습니다. 여기서 홀인원을 했었는데 캐디도 없는 곳이라 증인이 형 말고는 없네요. 영상도 잘못 찍어서 이따구로 나왔고요. 오늘 되는 날인가 보다. 그러던 중 친한 친구들이 머리 올려준다고 정식 골프장으로 데리고 가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골린이인 제가 경험한 골프장 이용법을 시부려 올리겠습니다. 로비 앞에 차를 대면 아저씨들이 트렁크에서 골프백과 보스턴백을 꺼내줍니다. 그러면 바로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다시 로비로 옵니다. 초보니까 찍어야지. 보스턴백을 들고 데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면 라카표를 줍니다. 골프백은 아저씨들이 카트에 실어서 나중에 카트와 함께 묵니다. 탈의실에 가서 옷과 신발을 갈아신고 나옵니다. 커피 한잔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캐디 언니가 카트에 우리 골프백을 싣고 옵니다. 출발 전에 마련된 퍼팅 존에서 퍼팅감을 익히고 출발을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캐디 언니와 같이 준비 운동을 하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18홀 중 9홀이 끝나면 간단하게 간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골린이들은 비싼 공 말고 로스트볼 같이 싼 공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지고 간 공 10개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주변에 널브러진 공들을 주워서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공을 잃어버렸는데요. 다음번엔 한 20개 이상 가져갈 예정입니다. 값 사는 게 진리입니다. 마지막 콜. 마지막 콜이 끝나자 긴장이 풀립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캐디 언니와 같이 카트로 차가 주차된 곳까지 가서 골프백을 옮겨 싣고 사우나 가서 씻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탈의실에서 사우나까지 갈 때 반스를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우나 안에 보면 반스 넣는 옷장이 따로 있습니다.
괜히 덜렁거리고 돌아다니면 창피합니다. 로비에서 같이 간 사람들이 얼마나 쳤는지 스코어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코어표를 보고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오늘도 연습장에 갑니다.